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무시무시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무려 훔베르트 에코의 프라이묘집입니다. 훔베르트 에코의 책은 유명하죠. 어렵기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뭐 묘사가 엄청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다가 가장 무시무시한 점은 주인공인 시모니니를 제외하고는 거긴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들이 실존했던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정말 말 듣던 대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읽는 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읽다가 제가 열심히 읽고 있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을 안 하고 읽다 보면 두 페이지 정도를 읽었는데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읽고 또 읽다가 또 잠깐 집중이 틀어지면 다시 읽고 그런 행동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여기 2권 마지막까지 읽고 책을 덮고 나니 귀에서 이런 효과음이 들리더라고요. 네, 확실히 읽고 나니까 성취감 하나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똑똑해진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기도 했고요. 마지막에 작가의 주석이라든지 해설이 좀 달려있는데 읽고 나면 훨씬 더 다시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제 채널 보신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겠죠? 읽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 읽으셨으면 구독 누르시고요. 아니면 구독하셨는데 안 읽으셨다 그러면은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 구독한 거 좋아요 누르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다 농담이고요. 이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서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830년생인 시모네 시보니니라는 주인공이 이탈리아 피에몬테 출신인데 우여곡절 끝에 파리에 가서 본인이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변호사 학교를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변호사 활동을 하진 않고 문서 위조, 주로 유언장을 위조하는 일을 하면서 공문서 위조까지 문서 위조의 달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서 위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유럽에서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에 연류가 되고 어떤 그 프라이묘지라는 그 가상의 사건을 꾸밈으로써 또 다른 사건을 발견시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당시의 유럽 사건 역사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재밌게 읽으실 건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알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지식인들이 읽으면 정말 정말 좋아할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읽고 나면 서로 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큰 거의 뭐 학다급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토론이라든지 싸움도 일어나고 읽어보니 그럴만 했어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뭐 문서 위주에 대한 문서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그냥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 거기다가 유대인 문제까지 그래서 지식의 폭을 많이 넓혀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책이고요. 네, 저만 고생할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읽어서 한번 머리에 쥐가 나면 좋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고 훔베르트 에코님의 프라이묘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